7월 4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선물 옵션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인버스 레버리지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붉은 태양 선물 수익률이 추가로 64만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누적 수익금이 지금 982만원인데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20, 110, 155, 60, 90, 154만원, 120만원, 97만원, 오늘 약 64만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ETF를 거래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선물 옵션 전문 교육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조금 좀 빠졌네요. 아, 주식 전업 투자,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리딩을 받으실 분, 그 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 선물 옵션, 전업 투자 교육을,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2016년도, 2018년도 자그마치 730일 동안의 ETF,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이제 코스피는 변동폭이 적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들어가지 않고요. 코스닥만 레버리지만 거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거래 들어가서 730일 동안에 이 자료를 만드는 게 자그마치 2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선물 옵션은 전문가 교육을 받고 투자를 해도 오랜 세월 동안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실전 트레이딩으로 완전하게 섭렵하는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선물 옵션이 무섭다 그러시는 분은요, ETF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ETF만 1년 내내 ETF만 거래를 해도 2만원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뭐 100만원, 200만원 갖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100만원, 200만원. 자, 점점 수익률이 좋아져서 2018년도 가니까 이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씩 늘어나는 거죠. 자, 늘어나는 것 같고 이제 풀배팅이 들어가면서 1년 내내 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자, 주식 투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 똑같은 날 조금 있으면 이제 이 포스트가 나오는데요. 주식이라고 하는 게 바닥을 잡고 좋은 종목, 돈이 되는 종목,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를 해놓고 2년, 3년, 길게는 5년 동안 바닥에서 매집을 하면서 세월을 기다리시면 이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이게 저희 카페에서 바닥주를 추천한 겁니다. 이 화면 하나가 43개 종목이거든요. 이 화면 하나 바뀔 때마다 제가 추천했던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똑같이 매수를 들어간 겁니다. 이런 종목, 이 400%, 뭐 1000% 친 종목은 이미 다 팔아먹었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2년, 3년, 길게는 5년 동안 홀딩을 하다가 보면 이 엄청난 수익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선물 옵션, 그 다음에 나는 ETF만 거래를 한다 그러시는 분은 전업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신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같이 리딩을 받으시면서 실전 투자를 하셔도 되고요. 자, 유료 방송이고요. 자, 방송을 듣고 싶으신 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주식 전업 투자 선물 옵션 전문가 교육을 받겠다 그러신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크루드 오일은 지난주서부터 그저께서부터 계속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다. 매도가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날 뭐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뭐 300틱 가까이 주가가 빠졌다가 어제 기술적 반등,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지금 기술적 반등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아직까지는 올라오면 매도가 유리합니다. 매도가 유리한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58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전문가 교육이고 이게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58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에 따라서 향배가 달라진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이제 코스피 아침장에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어제 전날에 전 저점을 지지를 받고 한번 아침장에 한번 강하게 올라왔다가 주가가 빠졌다가 오후장에서부터 들어서면서 다시 주가가 2차 바닥을 잡고 외인이 강하게 선물을 매수를 땡겼습니다. 장중에 거의 뭐 6천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죠. 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오후 1시, 2시서부터 주가를 돌리기 시작을 해서 275.55로 지금 종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 주기 때문에 오늘은 뭐 기술적으로 반등, 20선 밑으로 주가가 빠지니까, 이게 생명선을 깨니까 무조건 매도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던 사람들 그냥 작살 난 거죠. 자, 이제 내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일. 참고적으로 이것도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요, 이 정확한 지수를 제가 한틱두틱 차이로 고점 저점을 다 잡아드리고 싶은데, 아 이게 참 유료 방송이기 때문에, 아무튼 내일은 무조건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 또 다음 주에 단기 조정이 올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기술적 반등이 내일 올라가는 장이다라고 하면 무조건 277까지는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반등권이 와야 되는데, 내일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뭐 뚜껑을 열어 보셔야 되는데, 아 이거 참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아쉽네요. 아무튼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만기 주기 때문에요, 변동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나 매도 들어가시는 분은 내일은 조금 좀 참으시고 다음 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서 금요일장에 야간장 종가를 보시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대처하는 게 훨씬 전략적으로 매수나 매도 들어가는 포지션을 변경을 하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내일은요, 올라오면 일단 때려맞고 밀리는 장이기 때문에 내일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변동폭이 오게 되면은요, 270을 잘 보십시오. 270. 자, 270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하방 압력이 점점 커질 수 있다라는 것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방에 대한 고점, 내일장의 고점, 일단 뭐다 전략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고점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음 주에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다라는 것만 제가,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270을 잘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 선물 옵션 투자를 하시거나 이 선물 옵션에 들어오셔서 매일 깨진다, 이 시장은요, 여러분들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이 ETF는 선물 옵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자그마치 731입니다. 자, 731일 동안 요 파란불 하나 있죠. 이게 영국 유로연합 탈퇴한 날 제가 화련 점정은 찍어야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38,000원을 일부러 손절을 쳤는데 그리고서 731일 동안에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 이게 선물 옵션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저점 고점이 다 나와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의 저점이 얼마다, 오늘의 고점이 얼마다, 장 시작하기 전에 다 답이 나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바로 뭐냐? 오늘의 저점 고점이 이미 다 장 시작하기 전에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지식이라는 거죠. 자, 이거를 알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오늘의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원의 장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고점을 아침장에 뚫고 올라간다. 그 다음에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매도로 대응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참고적으로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고점 저점이 다 나온다라는 거 꼭 명심하십시오. 자, 선물 옵션, ELW,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제 나는, 개별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력들이 올려주지 않으면 절대 올라가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ETF만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 그런 분도 전문적으로 배우시면 됩니다. 오늘의 고점, 저점이 장 시작하기 전에 다 나와 있다. 그래서 오늘의 저점을 지지를 받으면 무조건 매수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ETF 같은 경우는요, ETF 같은 경우는 차트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만 정확하게 할 줄 알면 절대 손절 칠 이유는 없다. 전문가 교육을 받으실 분은 010-2173-5680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고요, 장중 리딩을 받고 싶다 그러신 분도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